평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9차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장하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과 상식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지난 5월 21일 출범한 저희 포럼은 시대정신에 입각하여 시대적 현안에 대한 논의와 평가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9차 포럼에서는 한국 헌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우리나라 대표적 헌법학자인 정극원 교수님께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논지에 발제를 하십니다. 공사분만하심에도 기꺼이 발제를 수락하신 정 교수님께 존경과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저희 포럼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오늘의 논의를 통하여 그 법안이 악법이라는 것을 논증하고 다수결 원리를 앞세워서 입법 독재를 스스럼없이 감행하는 헌법 파괴 세력, 입법 독재 세력에게 악법 입법의 중단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여당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 구제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언론중재법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변할 것입니다. 설사 법안의 취지가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와 당사자 격인 언론계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절대 다수 의석만 믿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비판 언론을 침묵케 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당은 이 법의 개정안 처리를 즉시 폐기해야 옳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논의도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법의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소 조항은 결과적으로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그런 것이죠. 특히 사소하거나 모호한 위법 사유 또는 왜곡된 주장만으로 해당 기사의 진실성과 취재 원등 모든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부담해야 한다면 보도 자체를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만약 정부나 여당이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쓴소리를 높이는 언론사를 상대로 수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선다면 대정부 비판 기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언론 비판 기능이 위축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한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공정과 상식 포럼은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통한 국리민복, 국태민안의 정상국가화를 그 목적으로 하는 포럼의 성격에 따라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속임으로 독재 체제를 더욱 강고히 하려는 입법 독주 세력이자 언론의 자유를 도적질하려는 입법 절도 세력, 다수결만 맹신하고 주권자의 입장을 무시하는 반법치주의 세력에게 정면 대항하여 악한 의도가 담겨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입법을 막아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다짐을 하는 귀한 자리를 희망하면서 함께하신 여러분께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포럼 진행하는 순서가 사인 대표의 인사말을 드리고 인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빈 소개 순서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입장한 분들을 제가 두루 확인을 해보고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발제를 맡으신 정극원 교수님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KTX를 타고 대구에서 오셨는데요. 현재 대구대학에 재직하고 계시고 한국 헌법학회 회장, 유럽 헌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도 중국 호복성 민족대학교 석좌교수로 계시면서 한중법을 연구하는 그런 선도적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정 교수님께서는 또 좀 특별하게 제가 소개를 드릴 일이 있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마땅치 않아서 낭독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시인이세요. 나팔꽃, 백일홍, 별의 순간 등 많은 시를 이렇게 발표하셔서 저희에게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정치한 아주 촌철살인의 내용을 담은 그런 어떤 저서도 있습니다. 저서의 제목은 이 둔탓하다 둔하다 할 때 그 둔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명필이고 현필입니다. 우리 정 교수님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박수를 쳐도 소리가 안 나니까 여러분 손을 흔들어 주십시오. 예, 정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아프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정용상 상임 대표님께서 마찬일 정도로 소개해 주셨는데 아직 공부도 부족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이해를 돕도록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것은 제 제목은 그렇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가 그 답이다. 그래서 이 글을 이제 우리 공정과 상식 포럼에서 발제 요청을 받고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써서 어제 14일쯤에 보내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똑같은 제목으로 명지대였던 교수님이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제목은 같습니다만 내용은 조금 또 같은 것이 없으니까 제가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가 지난 7월 27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이제 그 안건상정위원회에서 소관상임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되게 되면 그 안건에 대해서 이제 소관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의결을 거치게 되면은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제 자구수정을 거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겁니다. 아마 이제 제가 보건대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부결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상태로 가는 것이 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뭐 악법이다, 또는 뭐 독재로 회귀하는 법이다,
언론 징벌법이다, 언론 봉쇄법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또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런 이유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소관 상임위의 전체 회의 계류 중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주제는 이게 인간은 능력에 비해서 과도한 기회가 되면은 실력을 쌓아서 국가와 사회와 또는 이웃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배가하기보다는 이익을 탐하고 자기 편 챙기기에 몰두하는 그런 숱한 경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국가의 중대사, 민주주의의 정치를 발전시키냐, 퇴행시키느냐라는 기호에서 이것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저도 한번 깨울래? 이제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국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배분에 대한 아마 여야 합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총 18개의 소관 상임위원회 중에 11개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당이 맡고 7개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걸로 아마 배분에 대한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더 끼워. 이런 이제 그 합의에 의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1공당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의힘, 야당의 국민의힘이 맡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게 되면은 언론중재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통과가 굉장히 불투명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이 그 상임위원장이 교체되기 전에 서둘러서 그 할머니는 좀 진정성을 좀 느꼈어. 그래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의 꼼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내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내용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언론을 압박하고 또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를 자기들이 의도하는 여론을 몰이를 해서 그것에 이용하려고 하는 두 번째의 꼼수가 여기에 이제 내재되어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이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어떤 것이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정영상 상임 대표님께서도 모두에 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그 쟁점이 되는 것은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정정 보도를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신설되는 것으로서 열람 차단 청권이라는 제도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또 우리 그 정영상 상임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으로 언론사에 대해서 고의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게끔 이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 피해액의 최대 5배 이상으로 하겠다. 또 이제 덧붙여서 그 언론사의 뭐 매출액의 1000분의 1
또 만분의 일까지도 하겠다 이런 조항을 이제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를 돕자면 언론의 그 보도 또는 뭐 취재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이제 이것은 물론 이제 가짜뉴스라는 것들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언론의 자유를 통한 어떤 취재 보도는 이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범죄로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흔히 공무원들이 뭐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징계를 통해서 뭐 징계 조치 취할 수 있겠죠. 뭐 해임도 시킬 수 있고 파면도 시킬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했죠. 공무원의 뭐 뇌물 수수를 좀더 강하게 제재하는 방법으로 징계 부과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해하는 데좀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공무원이 뭐 우리 공무원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이를테면 뇌물을 뭐 5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뇌물죄로 처벌받는 것이고 또 법원에서 뇌물 금액을 추징당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이제 그 징계부과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뇌물을 받은 액수의 최대 두 배까지 이제 부과금을 매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면 뭐 뇌물을 받은 경우는 그 뇌물에 대해서도 다 이제 그 토해내는 것이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거기 두 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제 징계부과금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범죄의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언론에 대해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제 다섯 배로 하겠다. 자 여기는 저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위법적인 사항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 상당하는 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특별히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다섯 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언론을 위축시키고 언론을 압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정정 보도의 강화는 이것은 뭐 하나 시대적 그런 게뭐 그나마 이제 맞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허위 또는 가짜 뉴스의 경우에는 이제 그 당사자가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제 원문 기사의 2분의 1 크기로 보도해야 된다. 아마 이제 언론 그 중재법 개정안 중에는 이제 이게 좀 긍정적인 내용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발제를 하기 전에 뭐 지인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언론중재법의 개정안이 아마 이제 좀 혼동을 할것 같은데 사이비 언론으로부터의 피해 이걸 구제해 주는 걸로 생각합니다. 사이비 언론의 뭐 인격 침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범죄잖아요. 범죄 그죠?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니까 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는데 그것과 혼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론은 이제 정론을 펴는 언론에 대한 것들을 전제로 해야만 이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의 내용에 대한 것은 이제 신설되는 것인데 열람 차단 청구권. 그래서 이게 명칭만 보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내용으로 보면은, 제가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열람 차단 청구권이라는 것은, 이제 인터넷 언론 보도. 이것은 한번 뭐 등록이 되어버리면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열람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이제 열람차단 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이제 뭐 정치 권력, 자본 권력 이런 집단들이 이제 그 자신의 불리한 보도 또는 자신의 비판적인 보도를 막는 데 악용할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르게 이제 좀 부연 설명하자면 언론들은 이제 이런 차단 청구권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언론을 언론의 자유를 이제 활발하게 또 행할 수가 없게 되죠. 즉 다르게 말하면 이제 위축된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것은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론사의 고의 중과실에 대한 추정. 이것은 결국은 이제 그 허위 보도, 뭐 조작 보도에 대한 입증 책임을 그 당사자가 지는 것이 아니고 언론에게 떠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럴듯한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언론으로부터 어떤 허위 또는 가짜 뉴스로부터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들은 이제 그 피해 구제에 있어서 이 언론에 대한 책임 공방에 더 많은 노력을 협의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책임을 가기 전 단계에서 결국은 이제 그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오히려 이 제도가 그 언론의 책임을 더 강화한다는 것보다는 그 오히려 피해 구제를 이제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개정된 언론중재법의 그 하기 슈가 되는 내용인데요. 자, 이제 좀 더 이제 논의를 이어가자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찬성하는 의견 또는 반대하는 의견 제가 이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성하는 의견은 뭐 구체적인 논거는 없고요. 뭐 그냥 이렇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이제 뭐 이것은 뭐 언론 계획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뭐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는 뭐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제 완료가 되면 결국은 가짜 뉴스가 줄어들어서 국민의 자유가 더 확장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반대하는 논거들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이제 그 단순히 논거 없이 구체적인 뭐 논증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그 찬성하는 논거들은 그렇다고. 이에 비해서 이제 반대하는 측의 논거들은 이제 그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악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헌법학회 회장을 했던 신평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는 희대의 악법이다. 희대라는 것은 굉장히 드문 사례를 이야기해서 그래서 그 논거가 이제 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것은 악법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의석수의 어떤 기댄 지금 무리수다. 그리고 이제 그 언론의 자유의 그 중요성을 무시한 것이다. 그 부분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덧붙여서 대통령 등 이 공적 인물들이 이 열람 차단 청구권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 그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뭐 희대의 악법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본 거는 이제 이것은 어디에서 제가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언론의 재갈 물리기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러니까 재간이라는 것은 우리 동물에게 물리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이제 말문이 막히는 거죠. 먹는 것도 못 먹지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해서 언론 재갈 물리기를 통해서 정부 또는 여당의 비판적인 기사를 뭐 저지하겠다. 그리고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조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또 그야말로 세계 유례가 없는 제도다. 그래서 이제 간혹 이게 사이비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분들은 야, 이거 대단한 제도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이제 이것은 분명히 이제 구현되는 겁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결국은 언론의 자유를 압박하고 위축시키는 것이지 사이비 언론과는 관계없는 내용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그 전제에서 제 발표를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열람 차단 청구권의 경우에 이제 이것은 결국은 이제 공적 인물에 대해서 무슨 언론의 어떤 보도를 저지하는데 악용되는 그런 장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이 철회가 답이다라고 제가 이제 주제를 정한 내용이 이유가 뭐냐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 그 다음에 이제 열람 차단 청구권 이두 가지에 때문에 반드시 이제 철회가 되어야 되는 답법이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논거를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것은 악법이다. 두 번째, 이러한 내용은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세 번째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소송의 남발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열람 차단 청구권을 통해서 이제 언론의 보도를 위축시키고 또는 압박하고, 그야말로 재갈 물리기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공적 인물 또는 정치 권력 또는 자본 권력들이 우리 개정되는 이 조항들을 악용해서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이제 압박하고 위축시키고 또는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데 활용할 것이다. 그 전에서 이야기. 그첫 번째는 이제 그 악법이다라고 제가 그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존재하고 또 법의 존재 이유는 첫 번째의 그 당위성은 뭐냐면은 이제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정의롭게 만들어진 이제 그 법은 이제 사회에서 효력이 있어요. 실효성이 있어요. 이게 법적 안정성이라는데 실행되지 않으면 그 법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조건을 갖춰진 것이 우리 지금 현대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들은 다 그렇게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으면 그것은 법으로 의미가 없는 것인데 이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한 가지 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제16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요. 음반 제작자는 물론 이제 카세트 테이프도 있고 요즘 말하면 CD도 있고 이걸 제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연법에 따라서 사전에 공연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겠습니다. 이것이 다르게 말하면 이제 사전검열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태지라는 가수가 있다면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서태지의 음반을 구입하면은 뭐가 들어있냐면은 그 뒤에 한두 곡은 뭐 서울이 참가라는 노래, 와 대한민국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서태지의 노래를 샀는데
그런 노력이 있단 말입니다. 동산지 같이.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음반 제작자가 스테이지의 노래만으로 음반을 출간하면은 이제 공연윤리위원회에 사전심의에 걸려서 음반이 통과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넣은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것은 이제 그 서태지라는 가수 또는 음반 제작자의 창작의 자유를 이제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뭐 가수 정태촌, 박은호 뭐 이분들은 뭐 우리가 유명한 노래들이 익히 알려진 노래들 뭐 떠나가는 배 또는 뭐 이런 것이 있죠. 쉬는 마을. 그래서 이분들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이제 신청했죠. 이건 위헌이다. 헌법재판소가 정말 이 조항에 대해서 위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 그 법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또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면 이것이 또 사실은 이제 그 사전심의제는 아니지만 언론이 알아서 위축될 수 있도록 뭐 사전심의의 성격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그 위원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각법이다. 그 말씀을 이제 첫 번째 논거로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 언론중재법이란 것이 개정이란 것은 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계약적인 법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치적 기본권에서 기본권 중의 기본권, 물론 뭐 기본권에 각 기본권은 헌법 최고 가치이기 때문에 뭐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유례에서 살펴보면은 이제 그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시간을 거슬러서 1649년 영국의 뭐 인민해방에부터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초의 성문헌법이라고 하는 문서로 된 최초의 헌법이라고 하는 1776년의 버지니아 주 권리 장전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전제적 정부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말. 그러니까 전제주의 국가에서만이 언론을 제한하려고 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서 이제 미국이 아마 1776년 7월 4일에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 독립의 결과로서 이제 1787년에 헌법을 만들어요. 그 연방헌법이라는데 미국은 아직도 그 헌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 후에 1791년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정헌법을 만들어요. 그 제1조가 바로 언론 종교의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언론의 자유는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고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생각들이 아마 뭐 미국의 3대 대통령인 제퍼슨의 뭐 경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 없는 정부를 차라리 지향하겠다. 정부가 언론을 보장하지 않는 그런 정부보다는 언론이 보장, 정부는 없더라도 언론이 보장되는 그런 나라를 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이제 언론의 자유를 중시했느냐 하면요. 그 이제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이제 그 신양해 주는 것이고, 또 이제 그 인격의 자유로운 행성을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본권으로서의 의무. 두 번째는 결국 이제 언론의 자유가 있음으로 해서 민주주의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형성하고 또 전달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국민의 할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민주주의적 기능. 이 두 가지 때문에 언론의 자유는 정신적 기본권으로서 훨씬 더 이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이제 지나치게 또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 압박하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뭐 그 열람 차단 청구권 또는 언론의 책임을 떠넘기는 언론의 고의 중과실 뭐 입증 이런 것들은 언론의 자유라는 그 중요성에 봤을 때 이것은 지나치다. 이것은 위헌의 성격이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결국 이제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를 둠으로 해서 소송이 남발될 것이다. 결국은 이제 소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민사소송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송하면은 압류부터 신청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언론기관에는 이제 뭐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때문에 여러 곳에 딱지도 붙을 것이고, 그럼 언론이 이제 언론의 공적 기능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사회의 목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론의 공적 기능은 이제 뭐 그 정부 여당을 뭐 비판하고 감시하고 또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언론기관은 소송에 대응하느라고 언론 본연의 임무에 치중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갈 것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소송 남발의 문제 또는 뭐 언론사의 고의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이제 떠넘기게 되는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될 것입니다. 언론 개정, 언론 중재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된다면, 그리고 이제 그 결국 네 번째는 이제 그 열람 이제 차단 청구권과 관련돼서 결국 이제 공적 인물 또는 정치 권력 등 자본 권력들은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기사가 또는 비판적 기사를 저지하려고 또 저지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도구로 이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론적으로 조금 더 구현하자면, 우리가 이제 그 흔히 공적 인물, 뭐 연예인 또는 정치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분 언론의 보도와 그분들의 사생활의 관계에서 일반인보다 훨씬 더 폭넓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잖아요. 즉 다르게 말하면 이런 공적 인물, 정치 권력 또는 자본 권력들은 언론의 비판 보도를 이제 일반인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로 강한 단계로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헌법적 이론들이 권리 포기 이론, 공적 인물이 되면은 벌써 이제 그 자신의 사적 영역에서의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익의 이론. 그래서 이제 공익을 위해서는 그런 보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적 인물 이론.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그 언론 보도를 통한 수인의 참아야 하는 의무가 크다. 이게 이제 헌법적으로 발달된 이론인데, 그래서 이제 언론 그 중재법 개정안에서의 증거적 손해배상 또는 뭐 열람 차단 청구권들은 이런 사람들이 악용하는 경우에 결국은 언론의 감시 비판 기능은 위축되고 또는 궁극적으로는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독소 조항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몇 말씀만 좀 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것은 정당성 또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그 편의 이익 또는 뭐 어떤 꼼수적 방법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법이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추후에 수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시급하게
법을 추진해야 할 이유가 더더욱 없죠. 이것이 이제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이고 가짜 뉴스 피해 구제법이라면 더더욱 촘촘히 따져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완성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시급하게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시급하게 만들어야 할 이유는 제가 모두 말하는 이제 그런 이제 꼼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무리하자면 우리가 이제 듣지 않는 권력, 듣지 않는 정부는 그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권력이라는 정부라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혹시서 비판적인 여론이라 하더라도 그 비판적 여론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과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언론의 자유는 그것이 바로 생명선이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압박하고 또는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권위주의적 정부에서나 하는 뭐 짓 또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근거해서 저는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통과 또는 본회의 통과에서 개정될 것이 아니고 이쯤에서 철회가 된 것이 답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공부가 부족합니다만 저의 발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경청하셨죠? 법은 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그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결국은 폐지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질문을 수집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발제자 정 교수님께 제가 이 수집한 질문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하면서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이게 독재로 회귀하는 법이라고 하면서 철회되어야 한다고 하거든요. 이 풀기 어려운 난제일수록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해답을 찾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언론중재법의 재정 목적을 살펴보면 그 답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피를 바늘 몸에 빼고 할 수는 없는 것처럼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민주주의의 생명선인 언론의 자유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 정확한 명칭은 아마 이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일 겁니다. 원래의 명칭은. 그 법의 명칭에서 이제 그 목적이 있는데, 아마 이제 제가 잘 모르긴 해도 그 목적은 아마 이렇게 되었습니다. 언론에 의한 명예나 권리 침해의 경우에 이제 그 중재와 조정을 통하여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를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어떤 법이 만들어지면은 그 법의 목적을 강하게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노령연금법을 만들면 노령연금을 주는 법이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특이하게도 이제 이게 언론중재법의 목적은 이제 언론의 자유라는 것과 어떤 공적 책임을 조화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해 구제를 강하게 목적하는 게 아니고
언론의 자유라는 것과 피해 구제를 어떻게 이제 그 균형 있게 보장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목적이 좀 다른 거죠. 일반 법과 달라서.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언론 단체나 또는 시민 단체 또는 전문가들이 이거 이제 악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화라는 것은 두 개의 균형점을 찾는 것인데 이 개정안의 독소 조항들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겠다. 언론이 굉장히 불리한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 비판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 언론중재법의 원래 목적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개정안이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균형성, 공평성 이런 것을 다 상실한 겁니다. 네. 네. 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것 가짜 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현행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은 그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을 테고 또 그 피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가 가능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뭐 열람차단 청구권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제가 발표하면서 발제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과연 시급하냐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시급하고 민생법안의 이제 초점 맞추면 그 사이비 언론에 대해서 피해받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를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보다는 그 선거 앞에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법을 만들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제 가짜뉴스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에게는 이제 그것을 좀 예방적 측면에서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형법상의 그 범죄의 그 어떤 형량을 더 높이든지 아니면 뭐 그 정책적 방향에서 뭐 피해 구제에 대해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을 도입하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만드는 그 이유는 그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권력에 대한 어떤 비판 또는 뭐 권력에 대한 그 언론의 감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죠. 결국은 이제 그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면서 해서 결국은 이제 국민들을 뭐 귀멀게 눈멀게 하는 것 달리 말하면 이것은 결국은 언론의 재갈물리기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시급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이제 개정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예,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런데 이 개정안을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언론의 재갈물리기 시도이고 기대약법이라는 그런 점에서 핫 이슈 중에 핫 이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치권을 넘어서서 이 세계 신문 협회에서도 성명을 내고 그 다음에 각종 언론 단체에서도 이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우리 학계에서의 이 논의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 예.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언론의 자유는 이런 측면에서 봐야죠. 첫째는 이제 민주주의의 생명선이다. 두 번째는 이제 민주주의의 파수꾼이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결국은 이제 언론이 그 권력에 대해서 감시, 비판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 알 권리를 실현시켜주는 그런 공적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라는 것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제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현상 중에 하나는 이제 어떤 그 현안 문제에 부딪히면 이게 이제
체념하고 자포자기 하더라고. 지금 주변에서 그런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이제 이 포럼도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좀 일깨울 필요가 있겠다. 뭐 체념하고 자포자기 해버리면 누가 대신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또 따져보니까 어떤 그 현상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옳고 그름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 이제 우리 사회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 라고 이제 갈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내용만 보면은 좀 진보적 뭐 학자들 아니면 뭐 현안마다 그 좀 떠들어대던 뭐 소설가, 뭐 개그맨 이런 사람들 가만히 있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나마 이제 그 질문해 주신 것처럼 다행인 것은 뭐 세계 신문 협회, 또 물론 언론 유관 기관인 뭐 신문 방송 편집 뭐 협의회 또는 뭐 한국 기자 협회 뭐 이런 기관들이 자기들 뭐 유관 기관이가 또 나겠지만은 또 다른 시민 단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철회를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현재 그 정치적 견해 또는 뭐 언론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학회가 좀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이론적인 논거도 충족할 것이고, 또 학회가 하는 일이 또 뭐 사회 현안에 대한 뭐 진리를 추구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회에서 이게 다뤄지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이제 한국 언론 학회에서 드디어 이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보니까 역대 회장을 포함해서 27명의 회장들이 이거는 그 독재를 하게 하는 법이다. 권위주의의 정권을 사는 법이다. 이것은 당장 철회해야 된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 이것은 굉장히 뭐 경청할 만한, 또 이것이 학회라는 것이 정치적 중립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또 그 파급력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 고무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단 준비한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이 각계에서 강력한 비판과 철회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에서는 이 법안을 통과시킬 기세예요. 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전망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두 가지적 측면에서 이게 이제 그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그 상식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건 철회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민주당에서 하는 것을 보면은 저는 좀 이게 통과될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 이제 오늘 아마 이 시간에 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제 안건 조정 회의를 하더라고요. 이 시간에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근데 안건 조정위원회 구성원이 이제 6명인데 여당 3명, 야당 3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3대 3이라서 가결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중 야당 한 명은 열린민주당 소속이에요. 그럼 여당인 거죠. 그럼 아마 이제 제가 이 우리가 이 포럼 끝나고 나면은 아마 소식을 접할 텐데 안건 조정 위원회에서는 통과될 거예요. 그럼 통과되면은 그 다음 순서는 이제 그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가결 부결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통과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가 모든 이야기처럼 그 의석수의 무리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통과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 한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그까지는 될 거거든요. 또 지금 현재의 국회의 상임위원회 구성 대부분을 보면은 이제 그 반드시 거쳐야 되는 본회의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국제사법위원회도 통과되는 것은 뭐 물어보듯이 뻔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본회의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또 최근의 뉴스에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국회의 이제 전반기 그 상임위원회 배분이 잘못됐다. 그걸 원점을 돌리자라고 해서 최근 뉴스 보면은 이제 그 국회 상임위원회
18개 중에 11개는 여당이 맞고 7개는 야당이 맞는다. 그 이제 그 야당이 맞는 이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고 그래서 꼼수 쓴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도 맡겠다는 것이죠. 아마 이 순서가 더 빨라지면은 그 소관 문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뭐 극단적으로 희대의 악법이라고 말하는 이 법임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과될 것이고.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야당 몫을 맡기면 거기서 아마 이제 이 법이 정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이게 언론중재법이 그 악법이라면 거기서라도 정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정국은 교수님께서 악법으로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되어야 한다라는 논지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정신적 기본권으로서의 언론의 자유, 이것은 정말 그 원칙적으로 법으로도 제한할 수 없을 우리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그렇죠? 오직 했으면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언론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고 발표했겠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공정과 상식의 창립 목적도 결국 이런 것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발표해 주시고 또 질의 답변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잠깐 지난번 진행하면서 이 클로징 멘트를 하는 게 어느 분이 질문을 했던가 봐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혹시 오늘 지금 입장하신 분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또 음소거 조작을 잘 하셔가지고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럼 교수님, 애쓰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비대면 상태에서 내린 소개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또 제가 한번 제 컴퓨터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실명을 안 쓰신 분도 있고, 또 입장하신 분 중에서 공개를 원하는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해서,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오늘 발제하신 정 교수님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 포럼의 공동대표이신, 김탁 교수님과 조준래 회장님께서, 임석, 하셨습니다. 지금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그 전문 기술을 가진 분을 모시고 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촬영, 제작, 감독 일체를 우리 김보혁 교수께서 하고 있습니다. 점점 나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사항입니다만 8월 27일 18시 예정입니다. 늘 저희들은 이슈 파이팅을 한다고 했죠. 현안을 따라잡거나 견인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27일 18시에 이 코로나 방역, 이 백신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놓고 한번 함께 고뇌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흔들죠. 박수는 안 들리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